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 주시고 힘 주셔서 깨워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기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뜻이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음은 주의 축복이요, 주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능히 누구도 당치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드린 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옵소서.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평생에 주님 통해하는 증거가 그 기업에 가족과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 묵은 짐 우리 힘으로 우리 머리로 내 경험 가지고 해보려고, 당해보려고 했던 것들, 이 시간에 내 교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박집사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다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소리가 약간 퍼지는데 약간 파워 있게. 황명식 목사님께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그 무렵에 저는 그때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생 신분이었어요. 그때에
이제 목사님을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밖에는 뵙지 못하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경험이 없고 아는 게 없고 하니까 자주 지금보다는 훨씬 자주 찾아뵙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살림살이가 많아. 저기도 있어, 저기도. 저기도 그 저 밑으로도 들어가고. 저도 이거 한번 떨어지면 이 속에서 별 거 다 나와요. 꼭 날 닮아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목회는 인간관계다. 왜냐하면 목회는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을 이렇게 그 대상 삼는 게 아닌 건 아니지만 주로 사람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상이니까 그게 무슨 관계? 인간관계다. 그때는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닌데요 목사님, 속으로 그랬어요. 목회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닌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목회 경험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였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 드리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도 못한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일부러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막 그런 생각으로 충만했어요.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이 생각을 정말 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나 같은 게 목회자 그것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까? 54. 내가 왜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고 알고 있는가? 뭐가 아멘이요? 내가 질문했는데 대답을 해야지. 네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94 요새 버전이 조금 이상해. 난 질문했는데 그냥 아멘 그러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뭐요? 말해봐.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으시고 너무 존칭을 너무 극존칭을 쓰지 말고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개척을 한 거요.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약간 그 자서전 끼가 있긴 한데 맞죠. 제 마음속에는 소원이 전혀 없었어요. 어떤 소원? 교회를 개척하려는 소원이 전혀 없었어요. 왜? 나는 이렇다, 무능하다, 못났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자격이 안 된다, 나는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라이선스 면허증 없이 운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뭐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대형사고 날지 몰라요. 그러니 좌충우돌 뭐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27년 전 그때를 돌아보면
그랬지만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엄마를 바라보듯이, 엄마를 찾듯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잘난 자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는 게 아니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깨달아도 그때만큼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지가 못해요. 그때만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하여튼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막 충만했습니다. 나는 못하겠어요. 어찌 나를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런 불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아, 근데 보니까 성경에도 어저께 출애굽기 12장을 읽었나요? 디모데 하면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아니 뭐 안 보셔도 돼요. 이거 하고 창세기 어제 이거 새벽에 했나, 일부 예배 때 했나, 그 제가 그 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할 때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업으로 주신 줄을 알리까, 그 증거를 하나님 내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이렇게 이렇게 비둘기 양과 염소 이렇게 해서 반을 쪼개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순종하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을 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걸 제가 어제 새벽에 했나요? 일부 때 했나요? 일부 때 했지. 일부 때 했구나. 일부.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신다 하는 걸 성경을 찾아서 보려고 했는데,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400년 동안 네가 애굽 땅으로 내 자손이 들어가서, 그래서 야곱이 때 70명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들어가죠. 요셉이가 뭐가 됐다고 하니까, 총리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연관이 되니까 한 거군요. 본문이 요셉 이야기잖아요, 그죠? 창세기 41장 거기가.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바로 왕이 대환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70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4대 만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않냐고, 보아들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 500년 전에 그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마지막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땅에 행하신 재앙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가 짐승이든, 그러니까 가축이든,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장자, 큰아들이든 또 가축이든 간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재앙의 그런 기운이, 그 십계라는 영화 보면 시커먼 게 이렇게 집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걸 다 장자, 처음 난 것들이 다 아프다가 숨이 끊어지고. 그런데 문에다가 뭐를 칠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문과 문설주에 문설주라고 이 기둥 말하죠. 문틀. 여기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고 뭐 하리라? 지나가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넘어가리라 했어.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수천 년 동안 지켜오죠. 지금도 지켜요. 누룩을 넣지 아니한 무교병 빵을 먹고 그날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저는 못 가봤지만 그렇다 그래요. 빵집들 있죠? 그 빵집 주인이 정통 이스라엘 유대교인이면 다 빵가게 팔던 거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전부 다 사람들한테 나눠줘 버리든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빵은 다 불태워 없애거나 버려버린답니다. 폐기 처분해버린대요. 그래서 빵집 안에 또 자기 집 안에 누룩이 들어있는 누룩이 뭐예요? 효모고 이스트라 그러잖아요. 우리 빵 밀가루 반죽해서 이렇게 부풀리는 거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한자 말인데 유월인 넘을 유자 넘어갈 월자 우리가 이북에서 남쪽으로 월남 한다고 그러잖아요. 월남 그 월자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유자도 넘을 유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패스오버, 그냥 지나간다, 패스오버.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이 유월절을 파스카라고 그래, 파스카. 아마 이게 라틴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파스카, 패스오버 비슷하죠? 말이 파스카라고 그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구하니까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그땐 지금 혼쭐이 났죠. 누가? 애굽 사람들이. 뭐 때문에? 뭐 집마다 큰아들들이 다 숨이 지니고 가축들이 처음 난 것들은 다 쓰러져 버리니까 혼쭐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살아서 뭐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믿을 때 역사하시고 아멘할 때 역사하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서 이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만 성경 여기만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뭐라고 나오는지. 12장 35절 36절 읽습니다. 12장 시작.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참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썼을까? 이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했다가 아니고 하게 하시더라, 하게 하시더라. 영어에 보면 이 메이크가 그 뭐뭐 하게 한다는 사역동사라고 그래. 사역동사. 뭐뭐 하게 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은금폐물을 구했더니 여호와께서, 여기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 신자도 믿는 자도 어떤 데는 안 듣는데 불신자가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할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들을 사람이냐 이거예요. 왜 들을 귀가 없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막을 자가 신자나 불신자나 없다. 믿습니까? 내가 너로 세상 누구도 너를 능히 당치 못하게 하리니.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내가. 아멘 합시다.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다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믿는 자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할 수 있는데 불신자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하게 하시면 꼼짝 못하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뭐 했더라? 취하였더라. 아멘. 아, 이게 보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다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뭐를 입히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또 하나님이 줘 달랜데 줘 그럼 꼼짝 못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고 거슬리고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경우에는 하게 하면 꼼짝 못하고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아주 성경적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너 주어라. 너 주어라. 하게 하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오늘 생겨나잖아요. 그것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네. 한편으로는 사단 마귀도 하게끔 우리를 자꾸 지가 조정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사실은 내가 진 것 같지만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드라이버, 운전자가 누구냐 이게 운전자. 누가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냐 이게 드라이버가 누구냐 이게 내 인생의 운전자 나라고 하는 차에 내가 운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어느 날 사단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지멋대로 끌고 가려고 해서 난폭운전하고 교통법규 위반하게 만들어서 사고를 나게끔 하는 놈은 사단막이고 우리를 생명의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천국까지 할렐루야 어려움 만나도 피해가게 하시고 믿습니까? 사고가 날 위기를 미리 하나님이 하시고 차를 세우시고 돌리시고 좌회전 우회전 유턴 그리고 후방으로 또 때로는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때로는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한테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맡겨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